궁금한 거 못 참다. 플레이어를 위한 가이드. 플레이어스 가이드 시작하겠습니다. 프린스의 컬러이자 BTS의 컬러 보라색. 대중적이지는 않지만 매니아들을 보유한 이 컬러는 고귀하고 화려하면서도 강력하고 때로는 퇴폐적이고 몽환적인 다양한 매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플레이어스 가이드에서는 아름다운 컬러 마성의 퍼플 특집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보라색이라면 영혼까지 내어주는 보라팬들을 위해 준비한 기타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렇게 네. 두 대고요. 은총씨가 들고 있는 모델이 팬더 USA 킹피쉬 텔레캐스터 디럭스, 제가 들고 있는 모델이 팬더 USA 리미티드 에디션 아메리칸 울트라 스트라토캐스터 플럼 메탈릭 네. 컬러입니다. 일단 사운드를 한번 들어보시고요. 네. 얘기를 이어나가 보도록 할게요. 아메리칸 울트라 네, 들어볼게요. 네. 영상상으로는 네. 은총 씨의 공백이 없겠지만 저희가 현수를 많이 찍고 있는데 미국 투어 또 다녀오시잖아요. 네네. 그래서 저희가 오늘 풀가를 평소보다 조금 많이 네네네.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옆에서 앉아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J-락, 블루스, 뭐 CCM, 메탈 오늘 하루에만 정말 다양한 장르를 네. 혼자서 또 소화를 하셨습니다. 미국 건강이 또 잘 다녀오시고 멋있고 즐거운 추억 많이 쌓고 오시길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 은총 씨랑도 굉장히 잘 어울리는 색깔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보라색. 네, 저 굉장히 보라색 좋아하고요. 뭐 조단도 조단도 보라색 있잖아요. 네, 최근까지 주지스 보라띠였다가 네, 최근에 이제 갈띠로 이제 업그레이드를 했는데 보라색이 좀 그 되게 묘하죠. 그렇죠, 묘합니다. 특히나 이제 기타 색깔에서 보라색이 오게 되면 뭐 사실 이게 좀 약간 호불호가 있긴 네네.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지금 두 컬러 다 되게 제가 좋아하는 컬러고 네. 묘하면서 그 특유의 그 감성이 있습니다. 뭐 프린스가 이제
이제 프린스가라고 하면 되죠. 프린스 형님이 쓰셨던 그 보라색도 매력적이지만 네. 이렇게 약간 좀 톤다운이 돼 있으면서 약간 이렇게 그 광도 올라오는 이런 메탈릭 뭐 이게 좀 들어가는지 모르겠는데 이런 식으로 이제 은은하게 올라오는 이런 것들이 되게 좀 고급스러운 느낌을 맞아요. 많이 들어요. 그리고 이게 이런 색깔들이 이제 어 메탈릭 들어갔네요. 그 그냥 이렇게 가지고 이제 보면은 모르는데 사람과 합체하면 되게 멋있어요. 맞아요. 무대에서. 그래서 저는 이제 아무래도 무대에서 이 조명 받고 이랬을 때까지 그림을 많이 그려다 보다 보니까 보라색 기타가 주는 힘을 되게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색깔을 제가 개인적으로 좀 더 좋아하긴 합니다. 요거보다는. 네. 근데 이제 아무래도 일반적으로는 이걸 사람들이 더 좋아하실 것 같아요. 조금 더 다운이 돼 있고 각도에 따라서 달라 보이긴 할 테니까요. 그 이 보라색이 환장한 사람들 있습니다. 맞습니다. 지금 좀 다른 색깔들이랑 좀 다르죠. 어. 그래서 이거 보라색 기타 기다리셨던 분들은 아마 이거 보고 되게 좋아하실 것 같고. 그래서 사실 보라색 기타 또 생각보다 잘 없어요. 별로 없어요. 별로 없어가지고 요거 기다리셨던 분들은 이제 딱 기타에 가시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이 보라색이란 컬러가 은정 씨가 잘 정리를 해주셨지만 대중적인 컬러는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매니악한 컬러고 그렇기 때문에 더 희소성이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하자면 지금 두 모델 중에서 이 텔레캐스터 모델 같은 경우는 크리스톤 잉그램 그렇죠. 킹피쉬의 시그니처 모델인데요. 그 덩치가 엄청 큰 그렇죠. 블루스 살벌하게 하죠. 그렇죠. 이 99년생이래요. 어린 친구인 건 알았지만 많이 어립니다. 네. 이 굉장히 어린 나이에 멋진 연주와 이 노래를 하면서 많은 인기를 끌었던 이 크리스톤 잉그램의 시그니처 모델인데 출신이 미시시피 출신이에요. 근데 이 컬러가 미시시피 나이트라는 컬러예요. 아 그래요? 그래서 제가 미시시피 나이트가 이렇게 선셋이 약간 바닐라 스카이처럼 이렇게 뭔가 이렇게 보라색과 이런 것과 연관이 있나 찾아봤더니 미시시피 강에 있는 다리에 밤에 조명이 들어왔을 때 보라색이 이렇게 비치더라고요. 이게 강 색깔이군요. 네. 이 그 다리의 조명 색깔을 의도해서 미시시피 이 나이트라고 딱 명명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접점이 분명히 있지 않을까. 한국에서 이 BTS가 부산에서 공연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때 당시에 도시 전체가 보라색으로 물들었다. 라고 하는데 이 보라색이 주는 매력 정말 강렬한 것 같다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가져본 시간이었습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도 다른 주제를 갖고 찾아뵙겠습니다. 약속드리고 이 시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궁금한 거 묻혀봅니다. 플레이어를 위한 가이드 플러스 가이드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